시춘시는 의림지 관광휴양리조트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외부 전문가 심사에서 단독 응모한 3부 토건 콘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2024년까지 1200억을 투자해 현 청소년 수련원 부지에 300실 규모의 리조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. 이로써 이제 추진이 잘 될 경우 체류형 관광으로서의 전환, 제천 관광의 큰 발전 토대를 마련할 계기가 되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3부 토건 2024년까지 1200억 투자 300실 규모의 리조트 건설할 예정.